이제 B5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거였냐면은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의 나눗셈을 갖다가 시의 나눗셈을 잠깐 밀려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일의 이 문제 자체가 몇 제곱이냐면 우리가 10제곱을 갖다가 그쵸 우리가 99로 나눈 그렇지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눈 나머지 24 그냥 99로 나눈 그치.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치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할 게 뭐 적당히 여러분들이 X를 10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뭐 99를 X라고 놓으셔도 되고 맞죠? 아니면 또 X를 뭐 101로 놔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했다는 게 X를 100으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풀었다고 치면은 얘는 X 더하기 1의 전체 10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뭘로 나눈 거냐면은 X 마이너스 1로 나눈 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고자 하는 식을 항상 여러분들이 요렇게 몇 차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야? 1차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병신같지만 X를 10으로 놓고서는 X제곱 빼기 1로 나온 나머지를 막 1차식으로 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고 나눈 나머지 R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이용했더니 나머지 R이 얼마가 나오더라 우리가? 1024가 나오더라 이거지 얘가. 1024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1024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나눈 게 아니잖아. 네. 99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99를 초과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덜 나눠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24라는 친구를 갖다가 90수로 적당히 더 나눠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갖고 이거 나눠주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답이 될 거예요. 한 10번 들어왔는데. 자, 그 다음 거 이제 몇 번 있나요?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하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81번이요. 어? 또 있어요? 90몇 번? 33페이지 나 있어. 81번. 81번은 그냥. 81번은 그냥 80번 넘죠? 넘어가서? 80번하고 81번은 아니고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80번하고 81번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3번만 요거 하는 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무튼 35페이지는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인수분해라는 거 1교시에는 이제 인수분해라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진도를 이미 다 나갔는데 그 인수분해의 정의 자체는 원래 하나의 가항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둘 이상의 그러면은 56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었던 거는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됐고요. 미안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인수분해를 배울 거예요.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가 원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개의 다항식을 갖다가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갖다가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쪼개주는 걸 이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수분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니? 뒷단원에 나와 있는 뭘 해주는 거야? 우리가 방정식이라던가 우리가 부등식,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풀이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 얘기해서 우리가 일단은 요 단원에서 인수분해가 확실히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문제 푸는 게 이제 수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뭐 이제 매뉴얼적으로 외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직접 인수분해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만 몇 개 인수분해를 좀 빨리빨리 하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38페이지를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에요. 일단은 제가 하려고 했던 문제가 몇 번이냐면은 46번을 보실까요? 38이 아니구나. 미안해. 40페이지에 우리가 36번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좀 해보자. 46번 문제를. 미안해요. 오늘 실수 졸라 많이 했어. 46번 문제를. 그래서 4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건데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인수분해 파트는요. 우리가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할 때 몇 가지 이제 사실은 틀이 좀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지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2차, 4차로 이루어져 있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식변형을 통해 갖고 그렇지 합차의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한 문자만 문자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표현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또 뭐가 있니?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도 있겠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46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다른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이 이제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2랑 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4를 갖다가 곱해놓은 상태에다가 뒤에 예전에 그냥 일반 쉬운 문제들은 뒤에 그냥 상수만 나왔을 뿐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 또 2차식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6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로 써여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가 되다가 마른 형태이기 때문에 요 친구를 갖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다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전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짝을 갖다가 잘 찾아주면은 치환하기 편한 형태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19조상 우리가 이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1차식들을 곱했을 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5x까지 뜨게 되고요. 그럼 이쪽 파트를 여러분들이 문제 삼을 텐데 실제로 이쪽 파트도 우리가 마이너스 12로 우리가 여기를 묶어준다면 x제곱 더하기 5x가 우리가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x제곱 더하기 5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라고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우리가 5x에다가 플러스 6을 하나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12로 묶었을 때 또 한 번 여러분들은 그렇지 x제곱 더하기 5x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 전개를 또 할 때 우리는 뭘 해주면 돼? x제곱 더하기 5x라는 이 노란색 부분을 갖다가 한 문자 뭐 a라던가 t로 치환을 해서 전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어차피 인수분해하려면은 다시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얘네들을 우리가 치환을 해서 전개를 하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는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에다가 빼기 12에다가 48을 빼게 된 거고 이거 정리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24가 나와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니 승준아? m6과 f4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주어진 a의 값을 다시 쳐내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완성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46번의 문제도 특별히 문제 없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오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x-1 곱하기 x+1 곱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6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52번 문제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하면서 보기차식은 혹시 잘 안 되면은 개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54번이요? 그렇죠. 벌써 우리 페르마 인원 여기가 중학교 3학년 특수반 친구들만 벌써 20명인데 구독이 5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했어요. 구독자 20명 되면 구독자 20명 되면 뭐 이벤트 하나요? 어? 구독자 20명. 뭐 휴가 할게요 그러면 뭐. 법방? 뭐. 너 해 법방. 그 다음 몇 번 풀어요? 그 다음에 52번 문제 보기차식에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5x 더하기 3, x 더하기 4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4, x 더하기 6. 여기다 다시 넣으면 돼. 그대로 승준아. 그리고 또 두 개, 두 개씩 인수분해 해주면 답 나올 거예요. 해줘, 여기. 문제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거 그대로. 여기다 꽁당, 꽁당 빠뜨려. 그럼 인수분해 총. 그래서 네 개의 다항식의 고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56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C56번을요.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C56번 문제가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문제 풀이가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의 개념을 도입해서 문제를 또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여러분들 방정식의 개념으로 도대체 56번을 어떻게 푸는 것이며 원래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좀 두 가지 방법을 논의를 같이 해볼게요. 먼저 56번 문제를 만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의 제곱 더하기 2xy에다가 마이너스 3y 제곱에 플러스 kx 플러스 y 플러스 10이라는 친구가 x와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쵸? x와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갖다가 직접 우리가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걸 정석적인 풀이로 할게요 솔루션 원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풀이 그럼 그렇지 우리가 한 문자를 x가 이제 익숙하니까 왜냐하면 x에 대한 것도 2차고 y에 대한 것도 2차잖아 보통은 우리가 이 차수를 낮은 걸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차수가 똑같다 보니까는 x, y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x를 문자로 보는 게 더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차수가 당연히 차수가 낮은 거라 종서가 높은 걸 문자로 인정하면 3차식으로 인수분해할 바에는 2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차수가 낮은 걸 해주는데 그래서 얘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y라는 친구들이 다 무슨 취급을 받냐 하면은 상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i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2만큼이 상수는 상수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건을 갖춰서 서열에 맞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내림자선으로.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i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요 친구 요 상수인 부분이 우리가 뭐가 되더라?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 5하고 2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더하기 5 빼기 3y 더하기 5. 어 그렇지. 더하기 5 그렇지. 빼기 2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kx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제 x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가 어떻게 달라붙어요? 여기 2y죠. 여기가 지금 2y가 지금 계수가 양수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라붙고 여기에 플러스가 달라붙어야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 2y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x에다가 플러스 3y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요 친구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는 걸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정리를 했을 때 x의 제곱에 요 친구와 요 친구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2y라는 친구에다가 빼기 빼기 2를 더해서 플러스 7까지 만들어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 k의 값은 7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솔직히 쉽게 풀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 이거보다 이렇게 문제 어떤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만났는데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던가 우리가 짜집기를 하기 힘들어 놓게 여러 가지 막 이제 복잡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를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y 더하기 10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그럼 가정을 하는 거지. if, maybe. 맞아? 네. 만약에 이 새끼가 perhaps 가이가 남아도구나.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house라고 하는데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는 거라고. 얘를 뭐라고?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자. 그러면은 y를 포함한 근이 나오겠지. x의 값들은. 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봐. X에 대한, X와 Y에 대한 1차식으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대?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막 근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지? 근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게 Y,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게 막 우측에 들어가면 돼? 안 돼? 그 예를 들면 인수분해가 친다 그러면 막 3i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딱 나와줘야 돼?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맞아? 네. 그치? 이게 중요해.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보구니의 발명 중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인 거야. 이 뭐냐? 얘를 그러면 근의 공식에다가 쳐넣어봐. 그럼 x의 값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두 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상상을 해야 돼.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2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뭐 이렇게 해서 막 정리를 했어. 그럼 풀마 루트가 나오지 이렇게. 네. 그럼 여기가 지금 원래 근의 공식에서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들아? 판별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가 막 y에 대한 식으로 존나 이루어지고 있겠어? 안 이루어지고 있겠어? 있어요. 있겠지? 네. 근데 이거 우리가 y에 대한 이식 자체가 루트 밖으로 튀어나와야 정수로 표현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판별식 안에 들어있는 식이 y에 대한 식인데 그 y에 대한 식이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려면 무슨 식이냐? 완전 네.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요 y에 대한 식의 판별식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지. 그 판별식의 판별식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0. 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오케이? 다시 한번 용서만. 네. 이게 근의 공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럼 y에 대한 1차식으로 근의 공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게 근이잖아. 그럼 이게 y에 대한 1차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y에 대한 1차식의 근 이게 플러스가 얘고 마이너스가 얘 이런 식으로 나와 안 나와? 근데 이게 y에 대한 1차식이 되면 루트 안에 y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지. 그럼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인데 그 판별식이 y에 대한 식인데 그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판별식에 쓰이는 이 y에 대한 식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의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같이 갖고 갈게요. 자 이것도 정리하지 말고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이 식에 대한 우리가 판별식을 쓰면요
뭐가 되는 거야? EY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플러스 12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4y 제곱 더하기 12y 제곱이니까 16y 제곱이 되고요 우리가 4ky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4로 묶어서 k 빼기 1y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게 이게 아 10이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그게 완전 제곱식 이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얘에 대한 무슨 식이 또? 판별식이 그럼 얘를 짝수차로 쓰자 그럼 B'에 제곱하면은 2 곱하기 K-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C를 하면은 16 가로 열고 K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네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4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마이너스 16K제곱 더하기 16이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마이너스 12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K에다가 플러스 20이 0이 돼야 되는 거냐? 네. 그럼 4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3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마이너스 5가 0이 돼요? 정수 하나 나오고 정수 하나 나오고 그럼 뭐가 나오냐 K값이? 실제로 우리가 3K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K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와야 되는 거야? 플러스 5야? 빼기 1 빼기 1이야? 네. 그럼 K는 얼마가 나오던가? 1이 나오던가? 네.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와야 돼. 좀 답이 안 맞죠. 정수 K니까 K가 7 아니야? 근데 K가 7인데 왜 이렇게 됐지? 저 못 잡은 잡고 잠깐만요. 지금 개명이네. 이거의 제곱. 이거 정리한 거 맞죠? 이거 제곱. 왼쪽에 틀린 거 같아요. 이거 10인데 10인데 못 파면 160이어야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0이야? 이게 10이야? 아, 네. 160이야? 네. 그럼 이게 164니? 네. 그럼 다시 소비. 자 여기.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한 아니다 양면 나누면은 이질환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21 마이너스 4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 41 네 씨발 왜 안 돼? 왜, 그럼 3K야 이상 안 돼? K 그럼 안 되면 왜 안 되지? 계산이 어디서 뭉튼 거냐? 잠깐만요 아이씨 기다려 미안 개망신이네 잠깐만 요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잠깐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4AC니까는 아 병신새끼 40이야 이게? 네 이게 40이고 그러면은 이게 40이야? 네 오 640 아,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양면이 안 나와지니까는 B'의 제곱 마이너스 안 봐도 돼 씨발 4AC니까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씨 16 곱하기 4니까는 640이 되는 거야 플러스? 네 그러면 64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네. 그럼 여기를 다시 4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160. 161이야? 7로 나눠줘요 1이랑 마이너스 7이랑 23 플러스 23이 나눠지는 거예요 네. K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77이 나와요? 그거 안 되겠네 계산은 집에 가서 어쨌든 중요한 건 풀립니다 판별식의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를 가지고 우리가 XY에 대한 두 지적의 곱이 두 개의 곱이 XY에 대한 우리가 두 1차식의 두로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하나의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놓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오히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솔루션이 사실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와닿겠지만 나중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로 꼬이면 그때는 판별식의 판별식이라는 아이디어를 써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고를 잠깐 하면 여러분들 교대식이라는 친구랑 대칭식이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사실 알아놓으면은 인수분해하기 되게 쉬운 꼴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A와 B라는 문자가 두 개 있는데 그 둘을 바꿔도 시계값이 변하지 않을 때 또는 A 대신에 B를 넣고 B 대신에 C를 넣고 C 대신에 A를 넣어도 우리가 시계값이 변하지 않는 것들 61번 문제 보세요 61번 문제 보시면은 61번 문제를 잘 보세요 A자리에 B를 넣어봐 61번에 그냥 인수분해 하지 말고 얘를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건 여러분들 할 줄 알 것 같아 A자리에 B를 넣고 B자리에 C를 넣고 C자리에 A 넣으면 그 시계값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럼 얘는 A와 B가 같거나 B와 C가 같거나 C와 A가 같을 수밖에 없는 식이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해드릴게요. 알겠어? 어, A 자리에 B를 넣고 B 자리에 C를 넣고 C 자리에 A를 넣어서 서로 식의 값이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A와 B, B와 C, C와 A가 서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그냥 5번이 되는 거야. 서핑 이해가? 5번 문제? 5번 문제? 4번도 돼요, 그러면. 이번에 뭐? 4번도 아니지, 4번은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아, 순서 A가 C가 되잖아. 아, C가 A. 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A가 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61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교대식하고 대칭식을 좀 프린트를 해서 준비를 좀 해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대식 파트 61번 문제는 어, A 곱하기 같이 봅시다. B제곱 빼기 C제곱이고요. 더하기 우리가 뭐라 그랬어? B 곱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더하기 C 곱하기 어우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A자리에다가 다 뭘 집어넣으라고? B를 집어넣으라고. B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C를 집어넣으라고. 그쵸? 그 다음에 C자리에 뭘 집어넣어? A를 집어넣으면은 식이 똑같아! 그럼 A와 B의 C의 역할이 모두 서로 어떻다는 얘기하고도 같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어도 박살이 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6시험 6번은 빼놓으세요. 일단 잠깐 대기하 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들 아, 여러분들 왜 왜 몇 번 하는데? 아 이거요. 적는 거야?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교대식을 약간 원래 배우는 거예요? 교대식하고 대칭식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빠졌겠죠. 그런 명칭을 쓰진 않은데 뭐 상상고라든가 이런데 뭐 아니면 뭐 자사고나 이런 데서는 가르쳐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계 구조들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난도를 직접 풀 때 조금 이제 수월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은 선생님 A자리에 B를 넣고 아 이거 원래 인수분해 너네 하는 거 알지? 불량하면서 배우잖아. 원래 인수분해 한번 하시죠. 아 그럼 원래 인수분해를 그냥 한번 할까요? 그럼 얘는 이제 뭐야 원래대로 인수분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거 한 문자로 바뀔 텐데 하면 그치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빗빼기 C랑 문자가 여러 개지 얘들아. 그러니까 한 문자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어차피 다 얘네들이 3차식이고 각 문자들이 2차식이니까 종소가 그냥 A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 C 빼기 A의 제곱이 나오지 이렇게. 네. A제곱으로 묶으면 A로 묶은 건 저기 있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로 나오지.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들은 뭐가 있냐면은 BC제곱과 마이너스 12제곱이 있어요. BC제곱과 마이너스 뭐? 12제곱이 있다고. 근데 요 친구도 BC로 묶어내면은 B-C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도 합차공식이니까 B-C 곱하기 B+C 곱하기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주면은 B-C A 제곱이 있으니까 용서가 B-C를 전체를 다 갖고 표준할 수 있어. B-C로. 어, 그쵸. 뭐, 아니, 뭐, 그래야 되는 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B제곱으로 하면 뭐, 빠르게. 똑같죠, 그래도.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교대식과 대칭세계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101번 문제는. 맞죠. A 제곱 더하기 103번으로 가시면 돼요. B제곱은 1이 나오는데, 세변의 길이가 이제 AB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B가 되는데 해놓은 쓸 거 없이 그냥 이거를 다 우리가 곱해서 2분의 1하고 가면 8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AB는 4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B는 4분의 1이고 A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한 게 1이다라는 두 개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절대값 A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양수 K라고 가정을 하고 양변을 제곱하면은 얘네 둘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다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계신 분들은 103번 갔다가 오늘은 104번을 거꾸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103번. 103번이요?
괜찮아? 여기까지 나왔어. 이제부터 이제 보기를. 아니, 아, AB는 4번인가요? 얘는? 아, 어,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얘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잖아, 둘 다. 그럼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되는 거 인정해? 네. 그럼 요게 1이고 요 친구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네? 네. 그럼 이게 2분의 1이잖아. 우리는 K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 그러면은 풀마 루트 2분의 1 중에 절대값이니까 그냥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진짜? 자 빼기? 됐어요? 아,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들을 지금 대략 보아하니 일단은 2차 가항식을 직접 식을 세팅하는 친구들도 본 것 같고 지금 그쵸? 됐죠? 네. 그쵸? 세팅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103번을 같이 보시면 이제 가족권에 의해서 우리가 두 2차식을 갖다가 더했더니 상수만 남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2차의 계수와 1차의 계수가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연출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문제를 풀면서 하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상수 C라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에 우리가 4-C 또는 그렇지 마이너스 C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친구들도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친구들도 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나 조건에는 영락없이 뭐라고 했냐면은 2차식을 갖다가 3제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QX라는 2차식을 갖다가 또 3제곱을 해서 둘 다 우리가 총 6차 함수 두 개를 더했더니 4차 함수가 나오더라 이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12X에 4제곱에다가 그쵸? 우리가 플러스 24X제곱에다가 24X제곱이니? 3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뭐 미정계수의 결정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우리 지금 PX랑 QX 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 두 개만 갖고 PX, QX를 못 구해? 얘하고 얘를 가지고 PX, QX를 구한다는 거는 저기 뭐야? 너무 무모한 짓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PX라는 친구와 QX라는 친구의 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이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를 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PX라는 친구의 전체 PX 더하기 QX라는 친구의 전체 몇 제곱에서? 세 제곱에서 3 곱하기 PX 곱하기 QX에다가 우리가 PX 더하기 QX라는 친구를 갖다가 해준다. 왜 이래? 왜 미안해? QX라는 친구를 더해서 빼준다면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PX의 전체 3제곱 더하기 QX의 전체 몇 제곱이 되는 거냐? 3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3제곱을 하면 64가 되는 거고 맞죠? 3 곱하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X 곱하기 QX라는 친구는 4차식이 될 건데 거기에 우리가 또 뭘 곱했어? PX 더하기 QX의 4를 더한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2x의 4제곱 더하기 24x의 제곱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16이 나와 안 나와? 3제곱 맞죠? 양변을 얼마로 나눠갖고 24x 3제곱이야? 그럼 여기는 뭐니? 제곱이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 4로 나누면 이 새끼 나와 안 나와? 그럼 이 새끼가 몇 차식으로 되겠어? 4차식 근데 그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럼 px하고 qx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게임이 끝난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 결정법보다는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두 친구의 합과 각각의 세 제곱의 값의 합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둘의 곱수라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친구의 합도 알고 우리가 각각을 세 제곱해서 더하는 것도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요 두 개를 통해서 무조건 A와 B라는 두식의 곱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주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식들을 갖다가 곱셈 공식의 활용의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PX하고 QX 두 개 곱한 거 나오지 않아? 나왔어요. 했어요. 이거네. 그럼 대입해서 나오고 대입해서 써면 되지 뭐 PX, QX 구한 다음에 그럼 대입해서 사는 거 이상 있다니까 뭐야?
그럼 여기서 이제 같이 갑시다. 이거 안 되는 친구들, 계산 안 되는 친구들. 우리 이거 갖고 px하고 qx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양변을 갖다가 4로 나눴어? 그럼 얘 16이고. 얘는 4로 나눠? 얘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3x에, 그쵸? 4제곱에다가 플러스 6x에 3제곱에다가 플러스 3x제곱 더하기 4가 되는데. 맞죠? 그럼 우리 px라는 친구랑 qx라는 친구를 곱한 식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 잠깐 달아놓을게요. 옆으로 얘를 다 이완을 시키는 거지. 네. 그럼 얘 뭐가 되는 거냐? 3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6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3x제곱에다가 4에서 16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럼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눌 수 있어? 네. 그럼 우리 px라는 친구랑 qx라는 친구 두 개에 곱을 알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자.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제곱이요. 3제곱이요. 플러스 얼마? 2x에 3제곱이요. 3제곱이요. 더하기 x제곱 또빼줬다. 아, 4 얼마? 2x에 1제곱? 3제곱. x제곱이니 그냥? 3제곱? x제곱인데 x제곱이야 얘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는 거냐? 앞에 2x 3제곱이요. 2x가 3제곱. 나 3제곱이고. 그럼 이제 얘가 인수분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2차식 이어야 되는데? 네, 1차식 두 개랑 2차식 한 개랑 그냥 인수분해 되는 이거. 그럼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거? 그 다음 네. 이쪽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p 더하는데 7 이거잖아. 네, 근데 뭐가 px고 뭐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px의 최고 차이 계수는 뭐라 그랬냐? 용수요. 용수라고 얘기한 거 맞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가 px가 되고 얘가 qx가 돼야 되냐? 아니네, 이 음수는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뒤에 가야 돼? 상관없잖아. 뒤에 가야 되지. 왜냐하면 문제는 뭐야? 2식을 더하기 얼마라 그랬어? 4라 그랬잖아. 네. 그럼 이 친구하고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서 더해야 4가 되는 거지. 아닌가? 아, 아, 앞에다 붙여야 되는구나. 어,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px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q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냐? 이제 px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둘 다 상관이 없다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가중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되짚어 보니까 px의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인수분해 되면 우리가 4개까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 맞지 사실은. 네. 근데 1차식 두 개랑 2차식 하나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 맞지 안 맞아 그러면? 맞아요. 그쵸? 다른 조건은 없잖아. 자, 그래서 px가 뭐냐? 이제 여기 조금 어렵죠. px가 뭐냐?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의 4제곱에서 그쵸? 우리가 마이너스 290x제곱에 b를 더하는 거래요. 와. 근데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가는다고 했기 때문에 pa는 0이 돼야 되는데 a의 4제곱 마이너스 250a의 제곱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된대요. 그쵸?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노답이야. 답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참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 A와 B는 서로 무슨 수래요? A와 B는 그렇지 우리가. 자연수래. 자연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얘를 일로 넘기면 A의 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250이 되고요. 그 친구는 마이너스 B가 돼서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맞아? 네. 일단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연수 제곱은 양수가 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9, 290이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음수가 돼야 돼. 그럼 다른 말로 얘는 a제곱 290에서 a제곱을 빼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290에서 a제곱을 뺀 게 양수를 만족해 주는 a의 값들은 1부터 시작해서 18제곱이 300 24지. 네. 17제곱이 얼마야? 289지. 그러니까 A의 값의 후보는 1, 2, 3, 4, 쫑쫑쫑쫑 17까지 올 수 있는 거야. 어이구야.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수 조건을 갖다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연수 조건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어쨌든간 우리 px라는 친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px라는 친구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50x제곱에 b 자리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99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근데 얘가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식 몇 개로 인수분해 돼야 된다 그랬어? 세 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a 되면 당연히 0 돼야 되는 거는 지당한 사실이죠. 네. 그쵸? 그럼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3차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1, 3차항은 0, 2차항은 마이너스 290, 1차항은 0, 상수항은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290인데요. 얘를 갖다가 x-a로 나눴으니까 나눠주고자 하는 녀석 a로 우리가 나눠주면은 a가 되고요, a제곱이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290이 되고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90, a가 되고요. 아닌가? 맞아요. 그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90, a가 돼서 얘가 싹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럼 문제는 여기잖아. 여기가 뭐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90 x에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90 a까지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더니?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세제곱 a세제곱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요. 마이너스 a면 마이너스 a세제곱 a세제곱 플러스 290a 마이너스 290a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러니까 px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x-a라는 친구와 x 플러스라는 a라는 친구의 곱과 또 다른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사실 얘를 또 마이너스 a로 한 번 더 조립제법 쓴 거 맞아 안 맞아? 완전 제곱씩. 그렇죠. 그럼 여기 완전 여기까지 어떻게 되냐면 미안 여기다 다 쓰죠. 여기를 그럼 마이너스 a로 하면 당연히 나머지는 0 되는 게 지당한 사실이고요. 네. 마이너스 a 쓰면 1 마이너스 a 아닌가? 맞아요. 0 a 제곱 마이너스 290 지워지는 거 맞죠? 네. 그럼 이게 fx라는 식이 이제 인수분해 여기까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a에 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90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이렇게 식세계로 인수분해가 된 거지? 네. 근데 생각을 해봐봐. 이 새끼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 인수분해 한 번 더 돼야 안 돼? 돼요. 마이너스 9라면 제곱수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제곱수가 돼야 돼?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 되면 안 되는 a의 값을 찾을래? 되는 거 찾아서 뺄래 전체에서. 되는 거. 여사건이 훨씬 더 편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290 마이너스 a 제곱이 제곱수가 된다면 맞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네. 제곱수가 될 때 a 값을 찾아보자는 거지. 그러면 너네들이 알고 있는 거 289는 17의 제곱 맞아? 네. 16의 제곱은 또 얼마야? 뭐 이런 거 있어 없어? 256.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 그 다음에 또 196. 169. 144.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요. 그 다음에 121. 100. 81. 81. 64. 49. 49. 36, 25, 16, 9,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A 값을 찾으면 그럼 여기서 A 값 1 돼야 안 돼? 돼요. 1 되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34 안 돼. 65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럼 여기서 A 값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전체 원래 A가 총 몇 개였어? 17개지? 네. 거기서 여기 되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는요 어디에 오시면 되냐면요 되는 게 17개예요. 되는 아니 17개 중에서 여기에 있는 걸 빼줘야지 되는 거를 제곱수가 되는 거 그래서 빼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이렇게 안 해요 17개 다. 응. C31부터 C59까지.